최근 매실값이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수확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외나 토마토 같은 여름철 제철 과일도 가격이 하락해 과수농가의 씨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수확철이 지났지만 매실이 가지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최근 매실 가격이 떨어지면서 출하를 해도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확을 포기하는 매실 농가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안 나올 정도 손해고요. 그게 한 3년, 4년 됐네 이제. 근데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매실 가격은 왕특을 기준으로 지난 2015년 1kg에 최고 3,800원까지 받았지만 2016년 2,200원, 올해 2,000원 등 수매가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6배나 늘어난 반면 소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가격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실 액기스와 매실 장아찌 상태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좀더 다양한 욕구를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 기능 식품으로의 지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나물을 없애는데 얼마를 갖다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 킬로그램당 뭐 100원이든지 200원이든지 300원이든지 그럼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막. 다른 과일들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수입 과일의 증가로 여름 제철 과일인 참외와 토마토 가격은 평년보다 10% 이상 떨어졌고 저장 과일인 사과와 배의 가격도 25% 가까이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농사를 짓고도 제값을 못 받는 시장 상황 때문에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